취한 상태로 시민과 동료를 폭행한 경찰관들이 가벼운 징계를 받아 논란입니다. 전북 경찰청은 지난 5월 익산의 한 아파트 안에서 이웃 주민을 때린 A 경정에게는 견책을, 앞서 지난 4월 정읍의 한 음식점에서 동료 경찰관을 폭행한 B 경사에게는 감봉 1개월의 처분을 각각 내렸습니다. 경찰은 민간 위원이 포함된 징계위원회를 꾸려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.